강사가 갑자기 뒤에 둘이나 나타났습니다. 동시에 똑같은 얼굴인데. 근데 이게 이 강단에요. 강사가 지금 여기에 있고 뒤에 둘이 있고 여기 앞에 또 한 사람. 안 보이실 거예요. 이 찬양대 위에서 프로젝터 또 앞에 소형 프로젝터 또 하나 달아놨습니다. 모니터 하나 달아놨는데 멀리서 보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늦었지만은 뒤에 스크린을 달았습니다. 이 강당이 기역자로 생겼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두 개를 달았어요. 그래서 이쪽에 계신 분은 여기 보면 되겠고 저쪽에 계신 분은 이쪽 스크린 보시면 되겠고. 예. 그런데 이 가운데 계신 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가운데 계신 분은 이 바로 보셔야 됩니다. 예. 헷갈리면 안 돼요. 예. 하나만 택하세요. 예, 처음에는 자꾸 헷갈릴지 모르는데 어디를 보시든지 한 곳에 쉬운데 한 곳에만 보십시오. 멀리 계신 분만 이 스크린 보시고 가까운 데 계신 분은 직접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런데 성경 암송하실 때 많은 분이 아주 겸손하게 머리를 숙이고 암송하시는데 겸손해서 그런 게 아니고 아마 큰일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암송은 하는 건데 읽으라고 안 하셨거든요. 여기 암송 그 인도하시는 분은요 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암송을 우리 집사님들 쭉 이렇게 돌아가면서 암송을 몇 주씩 하시라고 부탁드렸는데 어떤 집사님은 하도 걱정이 돼가지고 내 암송 차례 되기 전에 예수님 오셨으면 좋겠다고. 오직 걱정되면 그러겠어요. 그런데 아마 그렇게 해서 외우신 분은 평생 안 잊어버릴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말고 갑자기 무작위로 누구든지 나오셔서 암송하시라고 할지 모릅니다. 앞에 그 인도하시는 분의 똑같은 심정을 가지고 암송을 해오시면 좋겠어요. 예? 갑자기 누구를 시켜서 앞에 나오셔서 하시라 그래도 문제없이 말이죠. 예? 예? 또 그렇게 하면 주님 오실 때까지는 내가 안 될 기다. 그 생각할지 모르는데 꼭 암송을 하시기 바랍니다. 암송하실 때는 이 찬양대를 본받으십시오. 찬양대는 항상 앞만 딱 보시고 자신 있게 암송을 하십니다. 이렇게 암송을 많이 하시면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많은 사랑 가운데 먼저 우리를 불러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얻게 하신 그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은 험악하고 죄악이 충만하고 하루 동안에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무서운 세상이지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는 가운데 주님이시는 참된 자유와 평안을 항상 누리게 하시며 또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항상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피로 구원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며 주님의 말씀을 배우며 주님 안에 교제하게 해주신 주님, 이 시간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각 사람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더욱 붙들어주시고 주님의 진리로 주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거룩하게 온전하게 세워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이 없이 행하며 또 주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맡기신 거룩한 역사를 온전히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계획과 뜻을 더욱 깨달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참으로 깨닫지 못한 영혼이 있으면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은혜를 참으로 깨달아 구원함을 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 속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어두운 일들, 숨은 죄들, 부끄러운 일들이 있으면 주님 말씀 앞에 나타내 주시고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주님의 진리로 더욱 거룩하게 온전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 어디 있든지 영육 간에 합당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한 사람도 실족하는 사람이 없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멀리 외국 땅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어느 곳에 있든지 더욱 지켜주시고 더욱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 없이 행하며 주님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며 날로 구원받는 사람도 많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두 행하시며 인도하심을 믿고 의지하오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편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92편 1절부터 끝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92편 1절부터 끝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의 정숙한 소리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행사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심히 깊으시니이다. 악인은 풀같이 생장하고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흥황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 곧 주의 원수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흩어지리이다. 내 원수의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에게 보응하심을 내 귀로 들었도다.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궁정에서 흥황하리로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정직하심을 나타내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바위시라. 그에게는 불의가 없도다. 찬양대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24장을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읽겠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거기까지. 오늘 주일부터 몇 번이 될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좀 배우려고 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에 기록된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 진리는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가르쳐 기록한 것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성경은 예수님 한 분을 증거하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의 생애 그리고 그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 그리고 다시 재림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성경에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그 초림, 처음 이스라엘 땅에 오셔서 행하실 그 모든 일들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자세히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도 틀림없이 아주 정확하게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모든 것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루어졌고 이제 남은 것은 예수님의 재림하실 그 약속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많은 예언의 말씀과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첫 번 이스라엘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실 모든 일들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하나도 틀림없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처녀 탄생,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고 한 이사야 7장에 기록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고 미가서 5장 2절에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 탄생하실 것이 예언되어 있는데 그대로 이루어졌고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된 데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또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그가 속죄 제물로 죽으실 것이 예언된 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또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이라는 말씀도 그대로 이루어졌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증거를 보이시고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성천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도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때가 되면은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예수님이 첫 번 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실 그 모든 일들이 구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동시에 예수님의 재림은 구약과 신약 성경 전체에 아주 수없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을 전부 찾아서 계산해 봤는데 성경 전체 안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이 32절마다 한 번씩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저는 그걸 다 이제 조사를 안 해봤는데요. 조사해 볼 필요 없습니다. 이미 다 계산한 사람이 있으니까. 그리고 또 신약성경에는 신약성경이 전부 260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신약성경에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이 318번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매 그 신약 성경 전체 안에 매 25절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이 한 번씩 기록되어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에 그 많은 말씀을 기록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죽으시기 전에 잡혀가셔서 제사장들과 그 백성의 공회, 그 종교 재판입니다. 그 앞에 서서서 그 유대 종교가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예수님을 심문할 때에 예수님이 결정적으로 마지막 하신 말씀이 예수님이 영광 중에 다시 오시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9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9절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음에 그 다음에 넘어가서 63절 예수께서 잠잠하시거늘 대제사장이 가로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저가 참나만 말을 하였느니라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참남한 말을 들었도다. 이제 예수님이 잠잠히 계시다가 마지막 하신 말씀이 그 대제사장이 물었죠. 네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말하라. 예수님 말씀에 네가 말한 대로다. 내가 그리스도다. 그리고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예수님이 성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실 것과 또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여기 너희라는 것은 그 시대 사람들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을 들은 그 대제사장은 자기 옷을 찢으면서 말하기를 제가 참나만 말하였도다. 참남하다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체 하는 것이 바로 참남한 겁니다. 이제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제가 참남한 말을 했으니 사형에 해당하리라.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한 아주 결정적인 그 이유가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사실을 말씀하실 때
그 종교가들은 너무나 황당하게 생각하고 아주 참담하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사실이었습니다. 첫 번 오신 예수님,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해서 예언된 대로 예수님은 오셨고, 예언된 대로 죽으셨고, 또 예언된 대로 다시 오시하면 되는 겁니다. 그가 그리스도고 그가 다시 오실 만왕의 왕이십니다. 스가랴 14장 4절에는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에 예루살렘 앞 동편에 있는 감람산에 오실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성천하실 때 바로 감람산에서 성천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예수님의 몸이 점점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마침 구름이 가리워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게 됐을 때에 거기 섰는 사람들이 떠날 줄 모르고 계속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흰옷 입은 두 천사가 나타나서 말하기를, 이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하늘로 올리우신 예수는 가신 그대로 오시리라. 가신 그대로 감람산에 다시 오실 것이다. 예,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는 오실 때에 감람산에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셨지만은 이제 다시 재림하실 때, 감람산에 오실 때는 믿지 않는 모든 유대인들도 그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때서 알고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게 될 겁니다. 그들이 지은 죄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받을 형벌에 대해서 말이죠. 이제 성경 제일 마지막 부분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요한계시록 22장 20절. 요한계시록 22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자, 이제 성경의 모든 말씀이 기록되고 마지막에 기록된 말씀이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반드시 때가 되면은 지체하지 않고 속히 오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이 최대의 소망입니다. 왜? 하나님의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모든 축복이 이루어지는 날이기 때문에 그날이 가장 영광스러운 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래서 주님이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기록됨으로써 이제 성경은 끝나고 있습니다. 이 성경 전체 안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이 너무나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고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반드시 오십니다. 때가 되면은 히브리서 10장을 봅시다. 히브리서 10장 신약 364페이지 히브리서 10장 3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잠시 잠깐 후면은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이게 잠시 잠깐 후, 우리가 생각할 때 시간적으로 잠시라 그러니까 아주 짧은 시간인 것 같은데 예수님이 첫 번 오신 때부터 다시 오실 때까지의 기간이 약 2000년이라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주 긴 것 같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는 물론 잠시입니다. 시편 90편을 보면은 하나님께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이 한 경점 같을 뿐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천년이 한 일시에 불과합니다. 잠깐에.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아주 긴 것 같죠? 긴 것 같죠? 그러나 주님이 보실 때는 아주 짧은 기간입니다.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어야 되고 이제 누구든지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주어져야 되고 그리고 천국에 들어갈 백성이 다 준비되는 그 기간이 필요했습니다. 그 기간이 되면은 오실 리가 오시리니 오시리라고 약속된 그분이 반드시 오신다.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이제 주님이 첫 번 오셨다가 가신 이후에 약 2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 오실 날이 너무나 가까운 때입니다. 잘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실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오시라고 약속한 그분이 반드시 오시리라. 그런데 주님이 재림하실 그 시기가 언제쯤이냐, 이제 우리가 그런 걸 생각해 할 수 있습니다. 첫 번 오신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오셨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구원받은 성도를 데리러 오십니다. 첫 번 오신 예수님은 씨를 뿌러 오셨다면,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자기가 뿌린 씨의 열매를 거두러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추수 때는 세상 끝이라 그랬어요.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자, 예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만 하면은 구원을 받는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된 이후에 천국에 들어갈 백성이 다 준비되면은 이제 주님이 마지막 오십니다. 추수 때는 세상 끝이다. 그렇습니다. 이제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었습니다.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고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주어진 이후에 은혜의 시대가 끝날 때 주님이 오십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될 때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은혜 시대입니다. 은혜 시대가 끝날 때에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첫 번 오실 때가 역사의 시작이라 그러죠. 그거 아세요? 지금 서기 2005년은 뭘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때부터 지금 2005년이 됐다. 그런 계산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오시기 전을 기원전이라, 예수님을 기원으로 정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을 BC라고, 영어로는 Before Christ, 그리스도 오시기 이전이라고 해서 거꾸로 계산합니다. 역사 이전이라. 그 참 그 의미심장한 얘기인데요.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의 역사는 왜 일단 무시하느냐? 예?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때부터 왜 역사를 새로 계산을 해야 되느냐? 예,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지 않은 역사는 그건 진정한 역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 거기는 아무런 소망도 없고, 소망이 없기 때문에 사는 목적도 없고, 진정한 가치관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삶의 의미도 없습니다. 예? 마치 저 바다 한복판에 조그마한 목선 하나가 바람이 부는 대로 물결이 치는 대로 흘러가듯이 역사가 어디서 시작돼서 어디로 흘러가는지 모르게 역사가 아무 뜻 없이 흘러가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간의 존재 가치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왜 인간을 그토록 사랑하셔야 되는지, 인간을 위해서 그토록 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희생해까지 인간을 구원하셔야 되는지, 그리고 인간에게 진정한 구원의 은혜가 주어지고,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이 천국 갈 소망이 생기고, 그리고 사는 목적이 생기고, 참된 가치관이 주어지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써 참된 역사가 시작된 겁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는 구원받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역사가 시작되잖아요. 내가 이 땅에 몇십 년을 살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구원받지 않을 때는 아무런 의미도 없어요. 그게 무슨 소망이 있고 그게 무슨 사는 목적이 있어요. 예? 예. 그러나 구원받은 그때부터 참된 소망이 주어지고 삶의 목적이 시작된 겁니다. 이제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때가 역사가 또 끝나는 때입니다. 예?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을 기원전이라고 하고 예수님이 오신 때부터를 계산해서 영어로는 AD라고 그러잖아요. 에노 도민이라고 하는 그런 약자인데 그 글자는 영어로는 In the year of our Lord라고 하는 그런 뜻이랍니다. 예? 주님의 시대 안에라. 주님이 오신 그때부터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는데 예수님이 오신 우리 주 예수님이 오신 그 시대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안에 있다는 그런 의미도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그때부터 이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때는 그 역사가 이제 물론 끝나는 때입니다. 역사가 모든 것이 끝나는 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절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종영이 와서 아주 중요한 문제를 질문했는데 주님이 재림하실 때와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여쭈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와 세상 끝날 그건 거의 같은 시간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세상이 끝날 때입니다. 자, 우리는 이 문제를 좀 깊이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왜 인류 역사를 두셨느냐?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의 하루같이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면서 오래 참고 기다리는 기간이라고 했습니다.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의 하루같이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 너희의 구원이 될 줄 알라. 인간들이 세상에서 과학을 발전시키고 문명을 발전시키고 오락을 발전시키고 이 땅에 재미있고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가지고 오래오래 살으라고 이 역사를 허락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역사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이 이루어질 때까지를 하나님이 역사를 두신 겁니다. 제가 신문에 보니까 미국의 부시 대통령이 두 번째 또 대통령으로 당선된 후에 취임식할 때 그 취임식사에서 그가 한 유명한 말이 있었습니다. 역사는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작정하신 뜻 안에 있다. 오직 하나님의 뜻 안에 역사가 존재하는 것이지 역사를 우리 마음대로 선택하고 우리 마음대로 역사를 바꿔가는 게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칭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예? 그리고 성경을 그대로 믿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예? 그가 한 말은 맞습니다. 예? 예. 인간이 아무리 계획하고 그들이 모여서 의논하고 결정을 할지라도 인간의 도모를 폐하신다 그랬습니다. 인간의 사상을 다 무효케 한다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 온전히 서리라고. 예,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만 온전히 있습니다. 성경에는 벌써 역사가 결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연대를 정하시고 그리고 그 역사 속에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완성되면은 그러면 역사는 반드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 바로 인간에게 주어진 구원의 은혜가 끝나는 날. 가을에 추수를 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눈보라 치고 추운 겨울이 오듯이 은혜 시대가 끝나고 나면은 환난 시대가 옵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때가 은혜 시대의 끝이고 환난의 시작입니다. 시작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무조건 주님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은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이루어질 징조가 있습니다. 징조. 마태복음
24장을 다시 찾겠습니다. 요한 마태복음 24장 3절을 24장 3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주님이 재림하실 때와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 내용은 예수님 제자들에게 아주 궁금한 중요한 문제였고 우리에게도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심과 세상 끝에 그런데 그날이 되기 전에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징조라고 하는 것은 아시죠? 이제 가을에 선선한 바람이 불고 나무 잎이 이제 단풍이 돼서 노랗게 혹은 빨갛게 되어서 떨어지고 그 단풍이 뒹구는 것을 보면은 아 잠시 후에 이제 겨울이 오고 있다 하는 걸 알 수 있듯이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세상 끝날이 되기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다. 그 징조입니다. 그것이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만일 예수님이 징조 같은 건 없다 아니면 뭐 이렇게 이렇게 되지 싶다 뭐 대강대강 말씀하셨다면 우리가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주님의 말씀은 다 틀렸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징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이루어질 그 징조에 대해서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케 하리라. 자,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이루어질 아주 중요한 징조 중에 하나가 미혹케 하는 일이 있을 거다. 사람이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여기 미혹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을 가지고 사람을 속이는 거죠. 물론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마귀의 거짓말에 속았습니다. 마귀의 유혹에 마귀의 미혹에 넘어진 겁니다. 그게 인간의 죄와 죽음과 저주가 주어진 겁니다. 하나님은 이 은혜 시대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는 그 복음을 주셨습니다. 이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귀는 사람으로 하여금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미혹해 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변질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이제 거짓으로 바꿔서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믿지 못하게 방해하고 믿는 사람에게는 거짓을 믿도록 가르칩니다. 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이 세상의 죄를 짓도록 계속 만듭니다. 그건 죄 가운데 계속 빠져 있으면 거기서 헤어날 힘이 없게 됩니다. 그러나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속에 영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 그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는 그 마음도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가지고 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올바로 믿도록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 믿기는 믿어라. 그러나 다른 예수를 믿어라. 성경에 있는 예수 말고 마귀가 만든 예수를 가르칩니다. 아십니까?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않으면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그 성경대로 다른 예수를 가르칩니다. 자기는 예수를 믿는 줄 아는데 그건 가짜 예수다 그래요. 네? 믿어도 구원 못 받는 예수입니다. 그건 마귀가 만든 교리입니다. 네. 성경에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구원도 못 받은 사람이 성령 받으려고 합니다. 그건 그래서 무엇을 받기는 받았는데 귀신의 영을 받아가지고 성령인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게 다른 영입니다. 다른 영. 비슷한데 아닙니다. 예? 또 복음이라고 복음운동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데 다른 복음, 변질된 복음, 초대교회부터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걸 사람들이 잘 용납합니다. 가짜를 만들 때 사람들이 껍데기는 더 좋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아십니까? 예? 당장 눈속임으로 혹하게 만들려면 겉으로는 아주 보기 좋게 만듭니다. 오히려 진짜보다도 더 아름답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이 다릅니다. 그래서 다른 예수를 전하는 자들은 아주 훌륭한 모습으로, 신령한 모습으로 양의 옷을 입고 나오나 속이는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했어요.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거짓 선지자들. 양의 옷을 입고 양떼들 속에 들어오는데 노략하는 일이다. 늑대의 탈을 쓰고 양떼 속에 들어와서 영혼들을 노략질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걸 잘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게 자기 예수 믿는 줄 알고 있어요. 예?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고는 그 복음을 믿는 줄 압니다. 귀신의 영을 받아가지고 그 성령 받은 줄 알고 있어요. 물론 천국 가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잠언 14장 12절에 보면은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 자기 보기는 천국 가는 길 같은데 가보니 지옥이더라고요. 그런 미혹해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 미혹해 하리라. 거짓 선지자가 있고 거짓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라 하는 사람이 많이 나타나서 많은 사람 미혹해 하리라. 한국에도 내가 예수라는 사람 많이 나타났어요. 예? 그 중에 몇 사람은 죽고 몇 사람은 아직 살아있습니다. 내가 예수라는 사람. 아십니까? 세계적으로 아주 많습니다. 지금도. 내가 그리스도라고 자처하는 사람들. 로마 천주교 교황은 그리스도의 대리자로 자처합니다. 교황이라는 말 자체가 얼마나 엄청난 말입니까? 예? 교회 왕이다 그래요. 임금왕자입니다. 교회 임금이다 그래요. 비카리스 필리 데이라고 하는 교황의 그 대명사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대리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신부는 그 대리자의 그 권한을 대행하는 겁니다. 바로 완전히 거짓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금도 그 거짓 속에 속고 있습니다. 캐톨릭뿐 아니라 로마 정교회 또 개신교 안에도 스스로 자기가 예수라고 자처하는 사람들, 스스로 선지자로 자처하는 사람들, 스스로 성령의 능력을 받았다고 자처하면서 거짓을 행사하고 많은 사람의 영혼을 멸망으로 끌고 갑니다. 아십니까? 그래서 미혹해하는 일이 있다. 그 첫 번. 그리고 이 미혹해하는 일은 마지막 때가 되면은 더 극성을 부리고, 예? 마귀는 자기 때가 얼마 못된 줄 알고 마지막 최후 발악을 한 겁니다. 어떻게 발악하느냐? 마귀가 마귀로 나타나면 아무도 안 속습니다. 예. 믿지 않는 사람들, 도덕적으로 타락된 사람 속에는 아주 흉측한 마귀가 나타나고, 예? 믿는 사람 속에는 아주 거룩한 모습으로 마귀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에 그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한 자들은 저런 사도는 저런 자들은 거짓 사도요 개울이 있구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이것이 이상하는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사탄의 일꾼들로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다. 그 모든 것은 결국은 행위대로 되리라. 그런 말씀이 있는데 예? 개울이 있구니는 속이는 자들이다.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다. 예? 광명의 천사로 가장합니다. 원래 사탄은 아름다운 천사였습니다. 아침에 아들 계명승이라는 아름다운 이름을 가진 천사였습니다. 그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쫓겨난 것이 마귀인데 그 마귀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합니다. 이런 마귀를 그림으로 그리라 그러면 가장 흉측한 모습으로 그릴 겁니다. 머리 위에는 날카로운 뿔이 두 개 달려 있고 눈은 울로 찢어져 있고
이빨은 아주 어? 드라큘라처럼 이빨이 나오고 발톱은 곰 발톱처럼 이렇게 만들고 아주 막 가장 흉식하고 무시무시하게 아마 그림을 그릴 겁니다. 아마 지옥에 가면은 마귀 모습이 그럴 겁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나타나는 마귀 모습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부드럽고 가장 친절하고 가장 다정하고 가장 아주 거룩한 모습으로 나타날 겁니다. 사탄의 일꾼들이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정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 사람들이 속을 수밖에요. 그리고 비슷하게 가르치는데 거짓을 가르칩니다. 거짓을. 다른 복음을 심어줍니다. 다른 예수를 심어줍니다. 예. 그 영혼을 멸망시킵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누구든지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너희를 요란케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변하고자 합니다. 변질시키는 겁니다. 변질시키는 겁니다. 변질된 복음이 다른 복음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게 속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2절에 보면은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을 와서 이르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하노라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할 때 주님이 이 불벌해한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날 떠나가라. 그 사람은 주의 이름으로 선지하노라 했습니다. 예. 아마 자기도 거짓 선지자라는 것은 모르고 한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예. 자기가 거짓 선지한 줄 알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예, 양심을 속이고 말이죠. 예? 예. 그러나 자기가 정말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자처하는 사람 중에도 스스로 속은 사람, 거짓 선지자들도.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쫓고 많은 능력을 행했다고 해요. 기적을 행했다고 말해요. 그들이 쫓겨났습니다.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거짓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러면 거짓 선지자가 많은 사람이 쫓겨났는데 거짓 기적을 행한 사람이 많이 쫓겨났는데 그 거짓 선지자에게 배운 사람은 얼마나 많겠어요? 예? 기적을 행하는 사람도 지옥 갔는데 뭐 기적을 체험했다고 해서 예? 그런 사람들에게 안수를 받아서 병이 나았다고 해서 천국 가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깜짝 놀랄 기적이 나타나면 하나님의 능력인 줄 알고 막 반 미칩니다 그냥. 예? 나는 체험해 봤다. 그 다음에는 아무 말을 해도 안 듣습니다. 너희들은 뭐 체험 안 해봐서 그렇지. 예? 완전히 미혹이 되면은요, 거짓을 참인 줄로 받아들이면은요, 참이 거짓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무리 얘기해봐야 소용없어요. 제가 그런 사람 많이 만나봤습니다. 많이 만나봤습니다. 예? 그런 사람 중에 아주 성신받았다고 기적을 체험했다고 이제 펄펄 뛰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거듭나야 된다, 구원받아야 된다, 그 말 안 통합니다. 예? 자기들은 특별한 기적을 체험한 게 그게 거듭난 건 줄 알아요. 그게 구원받은 줄 알아요. 예? 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말씀을 깨닫고 구원받아야 된다면 그 시시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시한 소리 우리한테 하지 말아 그래요. 예. 완전히 거짓이 미혹이 돼가지고요.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아십니까? 마태복음 24장 24절 24장 24절 같이 읽읍시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케 하리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까지. 택하신 자는 여기에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을 가르칩니다. 이스라엘 민족. 마지막 이스라엘 민족까지 완전히 미혹시킵니다. 거짓 그리스도 벌써 많이 나타났습니다. 예. 거짓 선지자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내가 거짓 선지자라 거짓 그리스도라 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내가 진짜 그리스도다. 내가 진짜 선지자다. 선지자는 뭐예요? 예? 성경을 가르치고 다른 사람들을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부흥 강사가 되고 성경 선생이 됩니다. 그럼 뭐가 되겠어요? 그러면 거짓 선지자 밖에 되겠습니까? 예? 죽은 자가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까? 속인이 속인도 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유대 종교가들에게 소경된 인지도자들아 화 있을진저. 자, 그런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신자들이 나타나서 거짓을 가르치는 동시에 큰 표적과 기사를 행한다 그랬어요. 깜짝 놀랄 이적을 행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에서는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많은 이적이 나타났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많은 이적을 행하셨죠. 죽은 자를 살리고 문둥이를 깨끗하고 속의 눈을 뜨게 하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 주시고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고 떡을 만들어 먹이시고,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은 바로 죽은 영혼을 살리시고 문둥이 같은 영혼을 깨끗게 하시고 우리가 구원받을 때 영혼의 눈이 열리고 우리의 귀가 열리고 구원받을 때 사탄의 권세가 쫓겨나는 거예요. 구원받을 때 풍랑이 잔잔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의 풍랑이 잔잔해지고 하나님의 평안이 이루어지고, 구원받을 때 우리가 주님이 주신 생명의 떡을 먹는 겁니다. 그건 예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적으로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제자를 통해서 이적이 나타난 것은 바로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제자들 통해서 능력을 나타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 그리스도 아니라고 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고, 이방인들은 하나님도 모르고 성경도 없고 그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도 믿지 않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우리처럼 성경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들 통해서 이적이 나타나지 않으면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끝에 보면은 사도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사도들을 통해서 이적이 나타나므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 이적은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하나님이 사도들과 함께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이적으로 나타내야 되고, 하나님이 사도가 함께 역사했다는 사실이 신약에 기록이 되어야 됩니다. 사도들이 죽기 전에 신약이 다 완성되어야 되니까. 그래서 사도들을 통해서 많은 이적이 나타나야 됩니다. 사도들 시대에는 이적이 없으면 전도 못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이제 성경이 다 기록된 이후에 이제는 기록된 말씀이 전해지는 시대입니다. 물론 이적이 전혀 없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이적의 필요성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줄어드는 거예요. 네? 이제 마지막 때에 돼가서는요, 이제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거의 다 열리는 시대입니다. 이 성경이 어느 시대에 가야 그 성경이 열리는 그런 말씀이 많습니다. 왜? 성경 속에 많은 역사적인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그 역사 속에 되어질 비밀이 담겨 있기 때문에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봉함하라. 다니엘서 12장에 그런 말씀이 있는데, 마지막 때에 되어질 비밀은 마지막 때까지 봉함해 두라는 것은 이걸 깨닫는 걸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제는 책의 말씀을 임보하지 말라. 때가 가까웠느니라. 이게 열어라 그거예요. 그 때가 되면은 이제 그동안에 감춰져 있던 말씀이 열립니다. 우리는 과거 어느 시대보다도 가장 많은 성경을 안다고 우리는 자부합니다. 어느 시대보다도. 과거에 많은 주님의 일꾼들이 복음을 전했습니다만은 그 시대보다도 우리는 그들보다도 성경을 더 많이 압니다. 그 사람보다도 더 우리가 신령하다든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역사적으로 성경을 가장 많이 알 수밖에 없는 시대입니다. 우리 시대는 이제 마지막 비밀이 거의 다 열리는 시대. 아직도 풀어지지 않는 말씀이 남아 있습니다. 그건 그때 열리지도록 가만히 놔둬야 됩니다. 이제는 기록된 말씀이 확실히 증거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시대지 이적을 보고 믿는 시대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아십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만일 병이 들면 위에서 기도도 하고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할 때는 하나님의 이적을 통해서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시대처럼 복음을 전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적이 나타나는 건 필요 없습니다. 물론 저 아프리카나 지금도 아직도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곳에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는 이적의 필요성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제 복음이 온 세계에 거의 다 전해지고 이제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확실히 증거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믿고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마귀는 반대로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마귀의 역사로 이적이 더 많이 나타납니다. 그걸 아십니까? 왜 그러냐? 이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 대신에 이적을 믿더라고요. 맹숭하게 뭐 성경을 가르치고 배우고 그런 거 말고 화끈한 것, 깜짝 놀라는 것, 기적을 체험해야 된다. 자기는 능력을 받았고 기적을 받았고 계시를 받았다 그러면서 기적을 강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그런 것을 좋아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읽겠습니다. 2장 9절 악한 자의 마음은 사탄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한 자들이 말이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아야 구원함을 얻지 못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악한 자의 임함은 악한 자는 사탄의 능력입니다. 사탄의 역사로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사탄의 역사로 모든 능력이 나타나고 표적과 거짓 기적이 나타납니다. 기적이. 그리고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한 자이기 말이니 여기에 속는 자들은 다 멸망하는 겁니다.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할 것이다. 이는 저희가 여기에 속는 자들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아야 구원함을 얻지 못합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 속에 역사합니다. 거듭난 사람은 그런 거짓에 속지 않습니다. 예? 예. 구원함을 얻지 못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예? 구원받지 못하고 그런 기적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내게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도록 내버려 둡니다. 그래서 거짓 것을 믿도록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합니다. 진리보다는 불의를 거짓을 좋아하는 사람들 심판 받도록 거짓을 믿도록 내버려 둡니다. 마귀야 역사하도록 내버려 둡니다. 예?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먹지 마라 그랬잖아요. 선악과를 먹지 마라. 먹는 날 죽으리라. 선악과를 먹지 마라는 시험을 통과해야 생명을 먹고 생명을 먹어야 하나님처럼 영생하는 거예요. 먹지 마라. 경고한 후에 그때는 지가 마귀의 말을 듣고 먹는 것은 내버려 둡니다. 먹도록 내버려 둡니다. 지금도 진리 믿든지 거짓을 믿든지 진리 대신에 거짓을 택한 사람은 하나님 내버려 둡니다. 멸망하도록. 그래서 마지막 때에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승자들 나타나고 많은 기적이 나타납니다. 지금 어디 깜짝 놀랄 기적이 나타났다 그러면 거의 100% 의심해도 좋습니다. 아십니까? 제가 이적 행한다고 떠들썩 한 사람들 많이 만나봤어요. 보니까 아니에요. 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거짓이요. 복음이 얘기하면은 귀를 탁 틀어 막는 거예요. 믿는 척 하는데 아니에요. 이런 사탄의 역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교회당 다닌다고 다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면은요 큰 오산입니다. 예? 교회당도 많고 목사도 많고 신학교도 많고 교파도 많고 예? 기독교 전성시대입니다. 아주. 그런데 거짓이 충만한 시대입니다. 가짜가 이 기독교 안에 제일 많을 겁니다. 예? 세상에 뭐 가짜 지금 뭐 가짜 돈도 있고 가짜 수표, 가짜 카드, 뭐 가짜
예? 그렇기 때문에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별을 못합니다. 정신 바짝 차리면 가짜 상품 뭐 명품들 샀다고 재는데요. 가짜 사가지고요. 예? 가짜 똑같이 만드는데요. 예? 오래 쓰면은 물론 내용이 다르겠지만은 뭐 겉은 거의 똑같이 만듭니다. 그 가짜 중에 예수 믿는 가짜가 제일 많다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예? 정신 바짝 안 차리면요 어느 귀신한테 물려갈지 모릅니다. 예? 예? 그냥 예수 믿는다고요? 주 예수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 얻으리라고 했죠. 그럼 믿고도 지옥 간 사람들 많은데요. 예? 주 예수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했는데 그건 무슨 말씀입니까? 예. 지금 내가 믿고 있는 이 예수, 내가 믿고 있는 이 진리가 정말 내가 확실히 구원받는지 제차, 3차 계속 확인하고 말씀 앞에서 확인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확인이 되지 않고 하나님 인정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어요. 네. 목사가 믿음 좋다고 칭찬한다고 천국 갑니까? 아닙니다. 네. 요한계시록 13장을 봅시다. 요한계시록 13장 신약 성경 제일 뒤에 요한계시록 13장 13절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물론 이 일은 7년 환란 때 일어날 사건입니다. 거짓 그리스도, 그 적그리스도가 나타났을 때 적그리스도 앞잡이 노라는 거짓인자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처음 나타났을 때 세리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 어린 양이라. 세리요한은 구약 성경에 그리스도 앞에 그를 그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보낸 선지자라고 미리 예언하셨고 그 약속대로 예수님보다도 6개월 먼저 세리요한이 왔습니다. 예? 그는 예수님을 증거하기에서 나타난 사람입니다. 보라 세상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는 못해서부터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고 그리스도를 전할 목적으로 오셨고 그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예? 그는 아무런 표적도 행하지 않았으나 이 사람에 대하여 증거한 것은 참이라더라. 그리하여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리라. 세리요한은 아무 이적을 행하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그는 못해서부터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예수님은 모든 선자보다도 더 큰 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리요한은 아무런 이적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예? 요즘 말로 막 감기 한 번도 못 고쳤습니다. 아무리 짓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분이 바로 이분이다. 예?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고 세상죄를 지고 가신 양이라는 걸 증거했습니다. 세리요한은 이적을 행하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는지 아세요? 세리요한은 하나님을 증거하러 온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증거하러 온 사람입니다. 구약 시대에 많은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났습니다. 이적은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타난 겁니다. 그리스도는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증거됩니다. 그러니까 세리요한은 이적을 행하면은 구약 성경을 일단 싹 무시하고 다시 시작하는 게 돼요. 그러니까 세리요한은 이적을 행하면 안 됩니다. 이미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는 다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증거할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에 적그리스도 앞잡이 노라는 거짓선자는 뭘 가지고 증거하느냐? 기적을 통해서 증거합니다. 응? 그래서 큰 기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오게 하고 많은 사람들 보는 데서 막 기도하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요. 엘리야가 기도하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 것처럼요. 정말 세상 말로 환장을 노리십니다. 이거. 예? 아니 기도하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데 어떡할 거예요? 예? 그리고 짐승 앞에서
짐승은 이 적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이 적그리스도도 죽게 되었다가 기적적으로 살아납니다. 예수님처럼. 예? 그리고 우상을 만들었고 우상에다가 생기를 줘서 우상에다 말을 시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새 막 로봇가 말을 한다는 건 알지만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적그리스도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에게 생기를 줘서 우상이 말을 해요. 뭐 혹은 천주교에서 뭐 마리아 상에서 뭐 예? 뭐 눈물이 흘렸다든지 피가 흘렸다든지 예?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아니 마리아 그 동상에서 예? 피가 나왔다든지 뭐 입에서 뭐 물이 흘렸다든지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 그게. 예? 그럼 어쩌자는 거예요 그래? 예? 예? 그 동상이 무슨 마리아나 되는 겁니까? 한 가지 알 것은 그 마리아상은 옛날에 섬기던 여신상의 모습입니다. 알아야 됩니다. 예.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에다 말을 시킵니다. 우상이 살아가지고 말을 해요. 우상을 만들었는데 우상이 야 이놈들아!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아이고 하나님! 그러고 꼬꾸러집니다. 이제. 이적을 보고 믿으려고 하는 사람은요, 예. 그건 사탄의 이게 속을 가능성이 거의 100%입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앞으로는요, 뭐 어떤 사람이 뭐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뭐 기적을 행한다든지, 뭐 병을 고친다든지, 뭐 예? 죽었던 사람이 뻘떡 살아나도 놀라지 마십시오. 예. 그것이 그들이 하는 말이, 예? 그들이 전하는 것이 성경대로 가르치고 성경대로 행하는지 보세요. 예? 아무리 이적을 행해도 그들이 전하는 내용이 성경 말씀과 맞지 않으면은 정확하게 맞지 않으면은 아, 사탄의 역사입니다. 거짓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알아야지 이게 뭐 된장 덩어리인지 아니면 다른 덩어리인지 알지. 성경 모르면 몰라요. 예. 그러니까 이적을 행한 사람들은 성경을 모르는 자들에게 나타납니다. 그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은 구원을 받지 못한 자에게 이적이 나타난다고 했잖아요. 자 어쨌든 이 거짓 선지자들, 거짓 그리스도들이 나타나서 많은 사람이 미혹해 한다는 말씀이 있는데 지금 미혹해 하는 일은 얼마나 충만한지요? 예? 미가 선지자 시대는 미가 한 사람하고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 450명 있어요. 450명. 예? 450명의 거짓 선지자 거짓말하는 영이 들어가지고 예? 왕에게 거짓말을 얘기합니다. 왕이여 전쟁에 나가 싸우시오. 미가 선지자는 당신 나가면 죽는다 그랬어요. 예. 내가 보니까 하나님 앞에 예? 거짓말하는 영이 예? 말하기를 내가 거짓선지자의 입에 들어가서 왕에게 거짓말을 가르치겠습니다. 그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선지자가 뺨을 때리면서 야!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서 전부 떠나서 네게만 갔느냐 이놈아. 예. 왕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미가 선지자는 하나고 거짓선지자는 450명 450명 말이 맞은 것 같거든요. 예. 미가 저 선지자 저놈을 감옥에다 집어넣어라. 내가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집어넣어라. 왕이 평안히 오게 됐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지 않을 겁니다.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죠. 죽었어요. 당장 죽어버리죠. 그러면. 예. 지금도 예? 거짓 선지자가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 거룩한 모습과 경건한 모습과 아주 천사 같은 훌륭한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아무도 눈치를 못 챕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 진리를 전하는 사람들의 숫자는 너무 적습니다. 너무 적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진리를 전하는 사람을 핍박하고 미워하고 비방합니다. 네. 그러나 예? 하나님의 심판은
진리대로 될 겁니다. 요한일서 4장 요한일서 4장 5절 요한일서 4장 5절 6절을 읽겠습니다. 저희는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이 있다 그랬죠. 진리의 영이 성령이시죠.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한다. 미혹케 하는 영은 진리를 믿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거짓을 가르치는데 뭘 가르치느냐? 저희는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은 세상에 속한 말이 뭐예요? 도덕적인 말, 철학적이고 문학적이고 아주 세상에 아름다운 말 다 합니다. 아주 듣기 좋은 아름다운 말, 예? 육신에 복받는 얘기, 육신이 건강하고 사업 잘 되고 만사형통하고 그건 세상에 속한 말입니다. 그 세상 사람들 그런 거 좋아합니다. 예?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예. 그래서 때가 되면은 사람들이 예?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얘기를 쫓으기라. 자기 사육을 쫓아 스승을 많이 두고 자기 육신이 좋아하는 것을 가르치는 그런 선생을 많이 두고 예?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얘기를 쫓으기라. 자기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는 진리는 듣기 싫어하고 육신이 좋아하는 말, 그 말을 따라서 따라갑니다. 그걸. 응? 그것도 좋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않으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그래서 우리는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고 전하면 돼요. 예. 예.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다. 구원은 이것이다. 구원받는 후에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계속 가르치면은 구원을 받든지 안 받든지 그건 자기가 결정한 문제예요. 예. 진리를 따라든지 그 진리 듣기 싫으면 딴 데로 가든지. 예. 우리가 어떤 사람은 억지로 붙들어 맵니까? 예. 그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자기가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도 안 말리십니다. 예. 뭐 우리 교회 나오고 계시는 사람을 뭐 우리 교회 나오십시오 붙들어 맵니까? 예. 딴 데 가려고 한 사람은 절대 가지 말라고 붙듭니까? 붙잡지 않습니다. 가고 싶으면 가고 오고 싶으면 오고 자유입니다. 예. 주님 따라가지 우리 사람 따라갑니까? 예? 주님을 따라가는 게 뭐예요? 말씀 따라가는 게 주님 따라갑니다. 예.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이 가신 후에 말씀이 성령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 예? 진리의 영입니다. 그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게 하고 우리 말씀으로 인도합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때의 징조 중에 특별한 징조 하나가 미혹케 하는 영이라는 거래요. 미혹. 예? 그래서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예.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예? 미혹케 하는 영이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많은지. 자, 우리는 그 미혹케 하는 자들을 진리로 돌아오게 해야 될 또 중요한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네. 마태복음 24장에 다시 돌아봅시다. 마태복음 24장 6절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끝은 아직 아니니라. 징조 중에 또 한 가지가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난리라고 하는 건 전쟁을 말합니다. 옛날에는 전쟁 터지면은요 난리 났다 그러죠.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끝은 아직 아니니라. 여기 옛날에
사람이 사는 동안에 전쟁은 항상 있습니다. 그 나라의 역사를 보면은요, 막 작은 민족이나 큰 민족이나 땅 뺏어먹기 싸움하고 부족끼리에 싸우고. 제가 지난번에 인도에 갔을 때요, 그 시골인데요, 길에 가는 곳마다 막 군인들이 막 총을 들고 서 있어요. 그래서 무슨 높은 사람이 오냐, 무슨 사고가 났냐.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고 부족끼리 이쪽 부족하고 저쪽 부족하고 싸워가지고요. 1997년도에요. 한 2,000명이 죽었대요. 부족끼리 싸워가지고. 우리가 갔던 교회 그 교인들 중에서도 12명이 죽었답니다. 그래, 왜 싸우느냐 물어봤습니다. 뭐 입구 문제 때문에 싸우느냐 하니까 감정 때문에 싸운대요. 그것도 말리려고 그 전쟁이 날까봐 군인들이 지키고 있답니다. 참. 그래서 이 전쟁이라는 것은요, 동네, 이쪽 동네하고 저쪽 동네하고 싸우고, 부족끼리도 싸우고, 나라와 나라끼리도 싸우고. 그런데 여기에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이 난리가 일어나고 더 큰 전쟁의 소문이 일어난다는 것은 이 세계적인 전쟁을 가리키는 게 틀림없습니다. 1914년부터 1918년까지 1차 세계대전이 터졌죠. 1차 세계대전 때 죽은 사람이 약 2천만 명이 죽었답니다. 아십니까? 1939년부터 1945년까지 2차 세계대전 때 약 5천만 명이 죽었답니다. 민간인이 2,500만 명, 군인이 2,500만 명, 한 5천만 명이 죽었대요. 2차 대전 전쟁으로 말해요. 자, 앞으로 3차 세계대전이 터지면 어떻게 될까요? 3차 세계대전. 3차 세계대전이 터지면 그때는 인류의 멸망의 날이 됩니다. 인류 최후의 날입니다. 그때는 뭐 이기고 지는 전쟁 아니에요? 이기고 지는 전쟁. 땅 뺏어먹기 전쟁 아니에요? 아시잖아요. 예? 제가 그 며칠 전 신문에 봤습니다. 이게, 예? 2005년 2월 12일 중앙일보예요. 이번에 북한이 핵이 있다는 것을 공식 선언을 했죠. 무슨 속셈을 하는지는 모르지만은, 네? 자, 그 사건 때문에 지금 발표한 건데요. 지금 러시아가 제일 많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1만 8천여 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약 7,400개 정도가 적은 미국이 가지고 있는 그 핵무기가 1만 680개. 중국이 가지고 있는 것이 390개, 프랑스가 약 350개, 영국이 약 200개, 이스라엘이 약 400개, 300개 내지 400개입니다. 인도가, 그다음 파키스탄, 그 외에 여러 나라들이 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통계가 조금 다르기는 해도요, 지금 전 세계가 가지고 있는 핵무기가 약 6만 개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6만 개. 몇 년 전에 프랑스에서 발표한 걸 보면요, 지난 50년 동안 미국이 만든 핵탄두, 핵무기라는 것은 큰 핵무기를 가지고요, 탄두라고 하는 것은요, 그 핵미사일 같은 걸 말하는데 그게 약 70만 개. 예? 이 70만 개, 50년 동안에 미국이 만든 핵탄두가 약 70만 개를 만들었는데 그걸 만드는데 지출된 돈이 5조 8,200억 불이랍니다. 예? 5조 8,200억 불이면은 얼마입니까? 그게. 예? 우리 돈으로 1,000배 이상 꼽혀야 됩니다. 예. 이렇게 엄청난 돈, 미국의 국방비의 약 10% 이상. 예? 그리고 미 연방 그 예산의 약 10% 이상의 돈을 핵무기를 개발하는데 계속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러시아가 제일 많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십니까? 네. 이것이 다 터지면은 자그만치 이 지구를 100번 이상 멸망시킬 수 있습니다. 네. ICBM이라고 하는 핵무기 하나 터지면 일본 같은 거는 한 방이면 끝나버립니다.
우리나라도 그냥 한방이면 남북한 동시에 끝나버립니다. 예?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핵무기 큰 것은 한계가 50메가톤짜리입니다. 예? 1메가톤의 위력이요.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폭탄의 75배입니다. 그런데 보통 핵무기 한계가 1.5메가톤입니다. 예. 아, 이 1메가톤이 아, 50배. 핵,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폭탄의 50배니까 1.5메가톤이 75배입니다. 그러니까 한계가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폭탄의 75배의 위력이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50메가톤짜리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 50메가톤짜리 하나면 떨어지면 대륙이 하나 없어져 버립니다. 그런 무시무시한 핵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전쟁하지 마자. 전쟁하지 마자. 전쟁하면 다 죽는다. 그래서 이제 조그만 나라들이 예? 핵무기 개발하려고 그러면요. 막 신경을 곤두세우잖아요. 예? 그건 당연한 겁니다. 왜 그러냐? 어른이 그 무기 가지고 있으면 그거는 좀 덜 위험한데 애들은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그래요. 예, 장난치다가 터지면은 이건 장난이 아니에요. 장난이. 예? 애들은 장난감 가지고 놀아야지 위험한 물건 가지고 안 된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요. 애들도 핵무기를 가지게 됩니다. 예? 요엘서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273페이지 요엘서 3장 요엘서 3장 9절 요엘서 3장 9절 10절 봅니다. 너희는 열국에 이렇게 광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무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리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너희 열국에게 이르기를 예? 광포하기를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무사를 다 가까이 나와 올라오게 할지어다. 자, 열국아 전쟁 준비해라. 전 세계가 전쟁 준비에 예? 바쁩니다. 응?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고 보습이 뭐예요? 이 바깥 때 사용하는 거 그걸 쳐서 칼을 만들고 낫을 쳐서 창을 만들자다. 이게 뭐예요?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문화를 위해서 사용해야 될 것을 전쟁 준비하는 대로 돌리는 거예요. 지금 러시아는요 경제적으로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근데 그들이 세계에서 제일 많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응? 과거에 그들은 예, 미국보다도 더 많은 과학의 힘을 발전시켰습니다. 예. 유인 우주선을 쏘아 올린 것이 미국이 아니고 러시아가 먼저 쏘아 올렸습니다. 소련이. 그 발달한 과학을 예, 힘을 가지고 뭘 만들었냐? 살인 무기 만들었습니다.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지금. 응?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응? 그리고 이제 북한 같은 거는요 얼마나 지금도 많은 사람이 굶어 죽고 있어요. 그런데 살인 무기를요 어디다가 만들어놨는지 모릅니다 지금. 예. 지금 이제 계속 예? 북한을 압력을 하니까 좋다 건드리기만 해봐라 너 죽고 나 죽자 그래요 지금. 이 깡패는 그러잖아요. 응? 가끔요 막 예? 지 분리하면요 칼 빼가지고 어쩔래? 니 죽고 나 죽자. 완전히 깡패죠 그냥요. 예?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고 낫을 쳐서 창을 만들고 사람은 굶어 죽어도 무기 만드는 거예요. 핵무기 만드는 거예요. 예? 약한 자도 이리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그 약한 자도 나는 강하다. 건드리게 해봐라. 그렇죠. 핵무기를 가지고 있으면요 이게 함부로 못해요. 사람도 말이에요. 힘이 없어도 깡다구로 말이에요. 니 죽고 나 죽자 그런 놈은 무서워요. 죽자는데 어떻게 같이 죽자는데. 그건 못 해봅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요 그 핵무기 만들게 내버려 둡니다. 열방은 자기가 판 운동에 자기가 빠지며 자기가 만든 그물에 자기가 걸렸도다. 네? 그렇습니다. 자기가 들이 만든 폭탄에 자기들이 터져 죽도록 하나님이 마지막에 세상에 불로 심판하신다고 말씀했는데 하늘에서 유황불 따로 준비할 필요 없습니다. 인간이 만든 폭탄만 다 해도 이 세상에 수십 번, 백 번 정도 불태우고도 남습니다. 자, 그러면 전쟁이 일어날 거냐 안 일어날 거냐 일어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상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끝은 아직 아니니라. 왜 끝이 아니라고 했냐면은 전쟁 터진다 터진다 그러면 안 터집니다. 그 언제 터지느냐. 안 터진다. 이제는 전쟁 위협 끝났다. 이제는 핵전쟁 다시는 안 일어난다. 이제 세계 평화가 왔다 하고 안심하고 있을 때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고통이 이런 것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안전하다 편안하다 하고 편히 쉬고 있을 때 멸망이 호련히 이르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렇습니다. 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에 일어나겠고 민족과 민족의 사상분쟁 나라와 나라의 무력전쟁 이제 사상분쟁은 거의 종식되었습니다. 이제 네. 공산주의 민주주의 이 사상분쟁은 거의 끝나가잖아요. 이제 네. 그건 뭐 요새는 별 문제 삼지 않습니다. 이제 이제는 나라와 나라의 무력 전쟁이 남아 있습니다. 네. 그런데 평화가 먼저 있고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 평화는 어디 시작되냐? 이스라엘에서 먼저 평화가 시작될 겁니다. 네. 모든 것은 세계 역사가 시작된 거기에서 모든 게 시작됩니다. 네. 평화도 거기서 시작되고 전쟁도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네. 이스라엘 독립 한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57년이 됐습니다. 금년에 57년째입니다. 계속 싸웁니다, 지금. 예? 최근 몇 년 동안에요. 지금 현재 이스라엘 총리, 사르이라는 총리가 나타나자마자 이스라엘과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예? 그 팔레스타인은 자기들이 힘이 없으니까 그 가슴에다가 폭탄을, 예? 숨기고 와서 자살 그 테러 있잖아요. 예. 버스가 쫓아와 터져 죽고, 심지어 백화점에 와서 또 터져 죽고, 유대인들 죽이는 것이 목적이요. 특별히 높은 사람들은 그 근처에 얼씬도 못하기 때문에 그 근처 갈 수도 없고, 예매한 사람들이 죽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어떡합니까? 가서 철저히 누가, 예, 여기 폭탄 터졌다 그러면 그 집을 찾아가지고 그 집에 그 근처는 집도 박살을 해버립니다. 맞아. 미사일까지 동원해가지고. 그래서 죽은 사람이 몇 년 만에 수천 명이 죽었습니다. 예?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요. 예? 이스라엘 사람만 해도 700여 명이 죽고요.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몇천 명 죽었어요. 그냥. 끝까지 싸운 거예요. 예. 그런데 이번에 아라파트가 죽고 새로운, 예? 그 팔레스타인의, 예, 지도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싸우지 말자.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과 평화 협상을 하는데 한쪽에서는요 지금 사른 총리까지 막 죽이려고 한 거예요. 예? 라빈 총리가 자기 유대인 과격파에 의해서 총에 맞아 죽었잖아요. 사른도 죽이겠다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이 왜 양보하느냐 그거예요. 이 과격파들은요 이스라엘 쪽에도 그렇고 저쪽 팔레스타인 쪽에도요 평화는 없다 끝까지만 싸우자 누가 죽는가 보자 끝까지 해보자는 과격파가 있고 그런데 지금 평화를 하려고 하는데 평화가 어떻게 빨리 될지 모르겠습니다. 중동의 평화가 빨리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 예? 분쟁이 일어나고 평화가 지연되는 것은 복음이 더 전해지기 위해서입니다. 중동에 빨리 평화가 오면은 빨리 끝납니다. 아십니까? 근데 언젠가는 평화, 갑자기 평화가 올 겁니다. 그리고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평화뿐만 아닙니다. 주변에 있는 아랍 여러 나라들과 거의 완전한 평화,
세계 모든 지도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이제 중동의 전쟁은 끝났다, 완전히 끝났다 하는 평화 조약의 조인식을 타가게 될 겁니다. 동시에 세계가 조용해질 겁니다. 중동 평화와 세계 평화가 올 겁니다. 그것이 잠깐 온 후에 마지막 전쟁이 일어납니다. 아십니까? 물론 그 평화가 시작되기 직전이나 직후에 예수님의 공중에 재림하시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전쟁이 중동에서 다시 일어납니다.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그것이. 자, 전쟁 얘기 나왔으니까 조금 더 성경 봅시다. 에스겔 38장. 에스겔 38장. 1절 보겠습니다. 에스겔 38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마국 땅에 있는 곧 로스와 메섹과 두발왕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를 쳐서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로스와 메섹과 두발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 있는 아가리를 꿰고 너와 말과 기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진 칼을 잡은 큰 무리와, 하나님이 마지막 때예요. 네? 여기 로스와 메섹과 두발왕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로스가 러시아입니다. 러시아. 메섹이라는 게 모스코입니다. 두발이라는 건 두발리스칸탄이라고 그 러시아의 넓은 지역을 가르칩니다. 내가 너를 대적하여, 왜 대적하느냐? 그동안에 러시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신론 공산주의 두목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러시아가 소비에트가 무너진 이후에 개방이 되고 자유화되고 러시아에 있는 320만 명 유대인들이 계속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북방이르기를 놔라! 먼저 러시아에 있는 유대인들을 돌려보내도록. 저는 러시아가 개방된 것이 두 가지 뜻이 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기 위해서입니다. 또 하나는 러시아의 마지막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거기서 나오면서 우리는 거기 들어가잖아요.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러시아가 또 이스라엘을 대적합니다. 예?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지금 이스라엘을 없애보려고 하는 나라들이 주변에 있는데요. 예? 이스라엘은 지금 핵무기 약 400개를 가지고 있죠. 이스라엘 배후에는 미국이 지금 이스라엘 지키고 있죠.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막 싸워봤자 소용없다는 거 알아야죠. 그냥 미국을 막 가서 예? 뉴욕의 무역센터를 막 때려부시기도 하고 말이에요. 지금도 막 미국을 공격하겠다고 지금 위협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제일 앞장노릇 하던 예, 사담 후세인 이라크 대통령이, 이라크가 박살나고 대통령이 지금 예? 감옥에 붙잡혔습니다. 지금. 예? 죽은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두 번째 나타나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지금? 예? 시리아가 지금 꿈틀꿈틀합니다. 이란이 지금 핵무기를 개발하겠다고 났습니다. 러시아가 그걸 지원하겠다고 났습니다. 미국은 안 된다 그럽니다. 러시아는 우리는 하겠다 그랬습니다. 이거 심상치 않습니다. 이란이 예, 다음번에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 있는 예, 세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핵무기를 가지면 그 목표가 되겠어요. 이스라엘이요.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면 그걸 러시아가 돕겠다는 거예요. 지금 최근에 어제 신문도 보셨습니까? 뭐 심상치가 않습니다. 예? 미국은 그것 때문에 미국과 러시아가 또 냉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 이스라엘을 지키는 것은 미국이고 이스라엘 치겠다는 것은 어? 지금 바로 옆에 있는 이란인데 그걸 러시아가 지원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문제잖아요. 그 하나님이 만일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이 러시아를 가만 안 놔둡니다. 내가 너를 대적하여 갈고리로 아가리를 닦게 해가지고요. 끌고 갑니다. 예. 어디로? 이스라엘로 끌고 갑니다. 러시아가 이스라엘 치러 가는 줄 알지만 하나님이 멸망시키려고 끌고 가는 거예요. 갈고리로 아가리를 닦게 해가지고 응? 그런데 말과 기병, 이 성경 기록될 당시에 무기는 말입니다. 말과 기병 온 군대를 끌어내야 완전한 갑옷, 큰 방패, 작은 방패를 가지면 칼을 잡은 큰 무리. 이것은요 세계에서 가장 막강한 군사력을 지금 예? 설명하는 표현입니다. 응?
큰 방패, 작은 방패, 완전한 갑옷, 예? 이게 미사일입니다. 예. 그리고 칼을 잡은 큰 무리. 그 다음에 5절에 그들과 함께 한바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 바사가 페르시아인데 예? 1935년에 이란이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이 바사가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 이거 현재 이란입니다. 자, 이란이 이스라엘을 칠 때 앞잡이 노를 할 겁니다. 러시아가 들어갈 때 그 앞잡이 노를 할 겁니다. 구스는 이디오피아를 했습니다. 붓은 리비아. 그 다음에 6절에 고멜과 그 모든 떼와 극한 북방의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떼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여기 도갈마 족속 같은 거는 아르제바이잔이나 터키나 이런 나라들입니다. 예? 고멜은 옛날 그 게르만족인데 동굴아파 아르메니아 이 게르만 족속으로 이루어진 이 고멜입니다. 게르만 그 모든 떼와 국판 북방의 도갈마 족속 터키 같은 나라 그리고 그 모든 떼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이제 러시아가 쳐들어갈 때 이스라엘 쳐들어갈 때 여기 함께 들어가는 동맹국들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러시아에 가서는 이거 설교 못합니다. 이거 이거 왜냐하면 러시아를 하나님이 칼구리로 탁 깨가지고 끌어낸다 그러면요. 그런데 어쩔 수 없어요. 뭐 이거 이대로 될 텐데 어떡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는 그리스도인들이 휴거된 후에 일어날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 러시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설교를 듣겠지만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우리가 올라간 후에 일어날 사건이기 때문에 막 올라간 후에 무슨 사건이 벌어지든 말든 막 우리는 모르든 상관없어요. 8절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네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황무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여국에서부터 모여들어오며 이방에서부터 나와서 다 평안히 거하는 중이라. 자, 이 말씀이 얼마나 정확한지 보세요. 열흘 날 후 말년이 마지막 때입니다. 네가 명령을 받고 러시아가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느냐. 그 땅 오래 황무하였던 이스라엘 산이 이르니 1900년 동안 황무하다가 이제 옥토가 된 땅이었습니다. 오래 황무하였던 땅이라는 건 황무하였다가 옥토가 된 이스라엘 산입니다. 그 땅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이죠. 칼을 벗어나서 열국에서부터 모여들어오며 칼에 죽임당하다가 칼을 벗어나서 열국에 흩어졌다가 모여들어오며 이방에서부터 나와서 다 평안히 거하는 중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에서부터 나와서 이스라엘 땅에 가서 지금은 평안히 거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7년 대환란 전 3년 반에는 이제 전쟁 끝났다고 평안히 가게 됩니다. 그럴 때 이제 극한 북방에서 내려가는 거예요. 이제 9절에 내가 올라오되 너와 내 모든 때와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이 이 너라는 것은 러시아를 말합니다. 많은 백성 이 동맹국들 백성이 광풍같이 이르고 구름같이 땅을 덮으리라. 이스라엘 땅에 쳐들어갑니다. 15절 네가 네 고토 극한 북방에서 많은 백성 곧 다 말을 탄 큰 떼와 능한 군대와 함께 오되 구름이 땅에 덮임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오리라.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끄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로 다 나를 알게 하려 합니다. 극한 북방에서 이스라엘을 치러오리라. 능한 군대와 함께 구름이 땅에 덮임같이 새까맣게 날아옵니다. 이스라엘 땅을 치러오리라. 무시무시한 전쟁이 일어납니다. 고가 끝날에 이게 마지막 전쟁이에요. 마지막 전쟁. 너를 끌다가 내 땅이나 하나님 땅 이스라엘 땅인 말입니다. 치게 하리니 왜 치게 하느냐. 거기에 가서 이걸 이스라엘 치라고 끌고 가는 게 아니라 거기에 죽이려고 끌고 가는 거예요. 거기 가서 엎드려 죽습니다. 그래서 가서 이스라엘 치려고 가서 거기서 다 그들이 멸망하는 걸 보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난다는 것은 이방 사람들이 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는 걸
또 한 번 깨닫게 되는 겁니다. 39장 에스겔 39장 28장 한 절 더 봐야겠습니다. 28장 22절 봅니다. 28장 22절에 28장 아니라 38장 죄송합니다. 38장 22절에 38장 22절 내가 또 온욕과 피로 그들을 국면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때와 그와 함께한 많은 백성의 피를 내리들 하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치러 가면은 하늘에서 막 우박덩어리 막 불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불과 유황이. 그리고 이 러시아와 그와 함께한 동맹국들을 하나님이 멸망시킨 겁니다. 39장 1절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곡을 쳐서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로소와 메섹과 두블랑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서 이끌고 먼 북방에서부터 나와서 이스라엘 산 위에 이르러 네 활을 쳐서 네 왼손을 떠들이고 네 살을 네 오른손을 떠들이니 너와 네 모든 때와 너와 함께한 백성이 다 이스라엘 산에서 엎드러지리라. 그러니까 치러 가서 어떻게 돼요? 에? 다 죽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해버리는 거예요. 6절 내가 또 불을 마국과 및 섬에 평안히 거한 자에게 내리니 그들이 나를 요한 줄 알리라. 국과 마국은 러시아를 가르치고 섬에 평안히 거하는 자는 어디를 가르치겠어요? 이 미국을 가르칩니다. 미국. 이 떨어져 나간 곳입니다. 이게 평안히 거하는 미국 대륙에 여기서 불을 보낸다는 것은 이 러시아가 만일 마지막에 이스라엘 치러 갈 때 미국은 러시아를 칩니다. 거기에서 이제 미국과 러시아가 마지막 강대국의 핵전쟁이 나요. 그리고 이제 이게 끝장나는 거예요. 이제 이 지구가 끝장나는 전쟁입니다. 이 전쟁. 이 전쟁이 남아 있습니다. 예? 그래서 평화가 왔다가 다시 전쟁이 터지고 그리고 인류가 마지막 멸망하는 핵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것이 이 마지막 때 일어날 징조 중에 하나인데 이 전쟁은 마지막 때 그리스도인들이 휴거된 이후에 환난 때 일어날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는 겁낼 필요 없어요. 뭐 이제 북한에서 뭘 뭐 아무리 준비해도요 절대 전쟁 못 일으킵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키셨는데 지가 뭐 마음대로 전쟁 일으켜요? 못 일으켜요. 그리고 이 북한이요, 제가 전쟁하고 싶어도 러시아와 중국이 그게 동의하기 전에는 전쟁 못 일으킵니다. 그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까지는 하나님이 이 한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교회를 위해서 지켜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 두려워할 걱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 일어날 그 사건들이 준비되는 건 우리가 보잖아요 지금. 강대국은 벌써 전쟁 준비 다 해놨죠. 약한 자도 이르기를 강하다 할지어다. 약한 자들도 건드리기만 해봐라. 우리는 강하다. 자, 전쟁 준비에 광분합니다. 자, 이런 것들은 마지막 때에 일어나기로 예언된 것이기 때문에 때가 됐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깝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오늘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 조금밖에 말씀 못 드린 것 같은데 이제 연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 주일날 빠지지 마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작정하신 역사의 마지막 시대에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구원을 받게 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이 너무나 가까운 이때에 우리가 구원함을 받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다시 오시는 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리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런 일이 된 걸 보든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줄 알라고 말씀하신 주님, 이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이 거룩한 무리 가운데서 떨어지는 사람이 없도록 다시 오시는 주님 영광 앞에 서지 못하고 멸망하는 사람이 없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주님 영광 중에 오실 때에 책망받을 것이 없이 칭찬과 영광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생에 모두 주님이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은혜 찬송 213장 같이 하겠습니다. 장로님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 우리 어린이 집회하고 중고등부 집회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참여해 주시고요. 가정에서
우리 중고등부 혹은 또 유치부 어린이 집회에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목사님 내일부터 수원교회 전도집회 하십니다. 그리고 내일은 우리 전체 임원 모임이 있습니다. 7시 45분부터 시작하는데요. 저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원 6층 중강당에서 하는데 봉사위원, 어머니회 임원, 집사님들, 교구장님들, 교구총무님들, 구역장, 조장, 청년회 임원, 교회 학교 외 각 부서의 임원들 한 분도 빠짐없이 참여하셔서 내일 상회할 것이 있습니다. 같이 좋은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노인의 원리의 교제가 있는 날입니다. 65세가 넘으시면 노인회에 참여하십시오. 노인회에 참여하시면 노인들끼리 많은 교제를 하시고요. 특히 노후 건강에 관한 그런 교제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참여하셔서 좋은 시간을 가지십시오. 식사하시고 2시까지 교육관 102호실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광고 마치겠습니다. 예, 마쳤습니다. 잘 교제하시기 바랍니다.